그 미국에 시카고에 있는 한 2,000개 되는 회사의 사장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アメリカのシカゴにあるあの2000個の会社の社長によってあの世論調査が行われました。그 사장들을 대상으로요. その社長に対する世論調査なんですよ。근데 또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성공의 원리를 말하더라고요. つまり人々から成功したと言われているこの、あの社長の成功原理についてなんですね。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원리는 이것입니다. で、彼らが言うその成功の原理というのは、これだそうです。これです。80대 20이래요. 80代20です。80대 20, 80 뭐예요? 80代20、80は何だと思いますか？아세요 혹시? もしあのご存知の方、몸무게? 体重ですか？이 80, 에? 뭐라고? 노력? 찬스? 응. 시탁줄있어요. 80은 80は인간관계래요. 人間関係です。인간관계가 80%래요. 인간관계가 80% 다そうです。 20%는 20%와 전문지식이래요. 생문지식이란데서.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그 기업가들은요, 뭐 좋은 물건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들은 요 좋은 물건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래처들과 고객들과의 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들 얘기를 한대요. 시키도리사키도 고객과의 良い 관계를 保ち 지키ることができたから 성공했다って言うんです。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좋은 물건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その 良い 관계によって 良い 品物を 作ることもできるようになったって言うんです。 이런 여론조사를 하버드 의대 의 정신과에서 그 주최를 해서 했거든요. この 여론조사を 하버드 대의 의과 대의 主催で 行われたんですね。 그래서 그 정신과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その 精神科ではこのような結論をつけました。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人生で 最も 重要なのは 관계であると。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결국은 사랑이다. 근데 我々の幸福は 結局 愛であると。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80% 가 인간 관계라는 거예요. 成功した人々は 80% が人間関係がいいということです。또그런가운데서우리가행복을느끼는데그때가언제인줄아세요？でその中であの幸せ幸福を感じるんですけども、その感じる時はいつか分かりますか？바로사람들과의인간관계가좋을때우리는행복을느낀대요。それはまさにあの人間関係がいい時にあの幸せを幸福感を感じるんだそうです。그래요？そうでしょうか？그래요？そうでしょうか？근데제일로행복을느낄때언제인줄아세요？그래서一番幸せだなと感じる時がいつか分かりますか？바로가족간의인간관계가좋을때우리는제일행복함을느낀대요。それは家族間の中で人間関係がいい時が一番幸せだと感じるんだそうです。여러분행복해요？皆さん幸せですか？우리는어때요？우리는。じゃあ私たちはどうなんでしょう？가정에서의인간관계어때요？가족の間での人間関係どうなんでしょう？정명준집사님행복하십니까？정명준집사님幸せですか？현민형제는행복하십니까？현민兄弟は幸せですか？많이힘들죠？とても辛いでしょうね。거의성도님들이그래요。현민형제를보면서다들그래요。그래서현민교대님을믿때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ほとんどがそうなんです。아까도누가홍집사님을했나？현민형제를보고홍시지さんが현민교대님이때このように言ったんですね。아우저기머슴걸어간다뭐 거의머슴으로보고있어요。머슴아주그호돈지아니그예호돈지게라이가歩いていくと言うんですね。게라이수준です。행복하세요？幸せですか？예홍집사님행복하세요？홍시지さん幸せですか？가족간의관계의그인간관계가굉장히중요한데가족간의인간관계가とても重要なんですけれども목회하면서보니까그가족간의이렇게관계가좋은집안이이렇게많지는않더라고요。え、牧会を知っ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家族間の人間関係がいい家はあまりないような気がします。그래서옛날에도그신방가고그러면가족을왼수라고부르고막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それで、前もあの家庭訪問恋愛に行くと家族同士が敵同士のように思ったりするんです。근데우리아가페교회성도님들은
가족 간의 관계가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카시 아가페 교회는 정말 우리들은 가족의 관계가 너무 좋게라고思います. 그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부부의 아이다의 관계도 そうなんです. 제가 아는 한 70대 후반 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마타시노 시리아의 70대 후반의 복지 선생이 있는데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소네가타가 고노니 이운데스. 자기는 밖에 나갈 때 현관에서 아직까지도 사모님하고 뽀뽀를 한다고. 마타시와 데카키르 도키니와 겐강데 이마데모 츠마토 코치즈키오 스루토. 그러면서 저보고도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타시모 오나지 요니 시테 쿠다사이요 또 스스메라레마시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심파이 무요데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밖에 외출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하세요 현관에서? 민사상은 도대체가 아사 데카키르 도키니 겐강데 오타가니 쿠치즈키오 시아테마스카? 출근할 때 나오기나 합니까 부인들이? 민사가 식킹 데카키르 도키니 스마가 민사는 무카니 제때와 그래마스카? 어디 주식사님 뽀뽀해 나갈 때? 주식상 쿠치즈키 치마스카? 나그라리는데 맞아준 거. 쿠치즈키 시나이 또 나그라리는다 소데스. 현미 형제는 어떻게? 현미 교대하여 도대체가? 뭐가 아멘이에요? 난인이 다시 때 아멘ですか? 얘는 완전히 민정이한테 쇠뇌를 당하는 애 같아. 뭐 쇼민구대가 민정 심하게 간제니아는 마인드 컨트롤을 사려대ます. 전명주 시장이 어떻게 회사 출근할 때? 전명주 시장은 가이 상관에서 뽀뽀합니까? 그렇게 긴가인데 그치지기 심하스까? 해요. 아니, 야대ますか? 지은자매 진짜 해요? 정지은 씨만 혼토ですか? 누구랑 하는 거야 도대체? 이따 다리에도 그치지기 싫댔다는데스까? 누구랑 한다는 거야? 다리에도 그치지기 싫대는데스까? 젠상. 예, 젠상과 도데스까? 출근할 때 정혜자매랑 같이 시고토니 데카키르 뽀뽀해요? 아노 저 이정희 씨마이 또 아노 대화데모 우치즈케타리 쿠치즈케 시스는데스까? 해요? 어, 시테마스까? 아, 정혜자매가 지방 출장을 물어볼 수도 없고. 정혜희 씨마이가 지요 직접 출가라 그것도 못 되긴하인데스가. 홍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홍상철 시지상과 도데스까? 나타시와 쿠치즈케 싫다이 또 오모이마스케레도모.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아, 홍사지성아 싫다이 또 못들을 하신데스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싫다이 또 오모은데스가 도우데스까? 왜요? 데키즈니 뭐 가이샤니 이키마스. 몇 번 부탁했는데 거절당했어. 싫다 그때 오네가이 난 너한테 뭐 싫단데스가 거두어레테 시마테이루 조타이다 소데스. 자 그러면은 왜 거절하셨나요? 나한테 거두었단데스까? 예? 아니 뭐 이유가 네. 있을 거 아니야. 나 맞게가 아르데쇼? 어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하야크 거두어레테 쿠다사이. 창피해서. 하즈카시이카라데스. 애를 두 낳고 둘 낳고선 창피해서. 두 딸이 고도모 운데 이마다니 하즈카시. 김창수 시장님 어떻게 해요? 김창수 시장님은 どうですか?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します. 오은하 시장님 하도록 노력한다는데. 오은하 시장 노력します. 그냥 잘 갔다 오라고만 인사만 할 거야. 뭐 소설했대도 이따라시아이도 아이사치だけで 만족します.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네요. 노력しても 무단になりそうです. 김일섭 시장님 어때요? 김일섭 시장님은 口づけ 知ってますか?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안 할 안 할 때는 언젠가요? 안 할 때는 어떤 때에 안 할까? 조금 창피해서? 하지카시한 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창피한가? 그렇게 하지카시인데스까? 히로타 집사님 하세요. 히로타 시장은 口づけ 知ってますか? 아예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뭐 그런 것을 忘れてるんですね. 목사님은 하세요? 복지 선생님 하십니까? 시대 나이 왜요? 에? 왜? 낮에? 私가 사기니 되ます. 그럼 다 사기니 데려왔지. 먼저 나갔는데 그때 그럼 참 오후로니 います. 오후 그래요. 성주 형제는 자 성주 형제와 식긴 스르도끼니 구지지께 시대마스까? 하려고 하면 영영이 때려. 시오도 시다라 영영 씨마이카라 나그라레는 데스까? 어디 입술을 대? 네, 도코니 구찌요 스키다스노? 또 이와레는 데스까? 어? 가끔에 다만히 시테마스. 나카자와 시장님은 어때요? 자, 나카자와 시장님은 또 데스까? 시마생? 네, 시마생 때. 왜요? 도시테 데스까? 뭐라고 안 들려? 기쿠에마생. 난데?
なんでする必要があるんですか?なんでする必要がありますか? って 이준 선생님 여기 없죠? 이준 선생 이나인데스네 상처받겠다 상처받겠어 막 기죽게라れますよ 지혜상 다카시 집사님 밖에 있는데 지혜상 다카시 집사님 밖에 있는데 다카시 집사님 하나요? 다카시 집사님은 口づけしてくれますか? 안 해 しないんですか? 쓸 필요 ありませんね 어 그렇대 쓸 필요가 ありませんね 아 そうだろうと 이게 부부라고 하면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일단 후와 가장 가까이 낙관한데스네. 제일 가까운 관계죠. 가장 가까이 관계ですね. 그런데 하, 창피하거나 나노니 하츠카시 とか 창피한데 애는 어떻게 둘씩이나 낳았을까 또. 하츠카시 이 와르니와 고도모 두달이모 운데るんですね.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부부인데. 나는 후후로 낙관하노니 속고만 구치지게 쓸 필요가 あるんだろうかまで 私たち 思ってるんですね. 보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뭐 어떤 거겠어요? 幸せな 고우크나 가정은 どのような 가정なんでしょうか? 부부가 부부끼리 사이가 좋고 후후가 후후 낙가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고 오야코 낙가가 이 형제와 형제 간의 사이가 좋은 가정이 좋은 사이 좋은 가정이죠. 조다이 낙가가 이 가정이 이 가정なんですね.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좋은 집안에서는요 돈이 좀 없어도 그렇게 큰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코노니 낙가노이 가족과 오카나가 나くても 소리가 손단이 문제가 나라나인데스. 그리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는요 무슨 일이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넘어간다는. 소시제 낙가노이 가족과 난가 곤난 그리심이가 때문에 간단히 노리고일고도가 되기룬다소데. 그래서 집은 가난한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래서 그 마주시 신공단원이 이해나노니 그 시아버지니 그라시들 가 가 이런 데서네. 그리고 반대로 집은 부자인데 사이가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한탄이 유태가나 이에나노니 오카네 모찌나노니 가족 낙가가 요크 낙쿠테 후쿠오니 크라시테이루 가테이모 이마스. 그래서 보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우크나 인생은 이 관계から 始まりますね.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そうですね. 좋은 교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이 교회 때 도이 교회ですか? 하나님과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카미사마토 소노 교회에 스카이드 세이토노 との 관계가 요이 교회가 요이 교회です.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사이가 관계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세토 도시노 관계가 이 교회가 요이 교회です.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아요? 皆さんは 神様との 관계 大丈夫ですか? 괜찮아요? 大丈夫ですか? 그러면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어때? 자, 皆さん, 세토 도시의 관계와 大丈夫ですか? いいですか? 괜찮아요? いいですか? 꼴 보기 싫은 인간 없었어요? 本当に 뭐 顔 見たくない 人は いないんですか? 혹시 제가 꼴 보기 싫어요? もし 私 顔 見たくないんですか?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막 고유고토가 나이토시타라 에코노 아가페 교회와 이 교회です.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교회라고. 일단 와타시타치가 카미사마토 사메토노 관계가 요끼레바 소리와 요이 교회なんです. 또 학생들이 잘 따르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일단 각세가 요쿠 시타가오 센세와 도노요나 센세이데스카? 학생들과 관계가 좋은 선생님이죠. 각세토노 관계의 요이 선생이란데스네. 근데 학생과 선생님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각세토 선생님과의 관계가 悪ければ 良くないとなると どうなりますか? 그 수업 시간,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수업 시간은 막 지루하고 공부하고 싶지 않겠죠. 소노 선생이 오시에테루 지교와 뭐 つまらなくて 勉強したくないんですね. 그래서 보면 모든 것이 다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스베트는 것과 관계가 良く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승리가 있죠. 세이쇼니모 와타시타치가 카미사마토노 관계가 요이도끼니 쇼리가 아리마스. 축복이 있고 시쿠쿠가 아리마스. 형통이라는 것이 사카에라레루 것도가 아리마스. 또 일적으로도 우리가 사회적 가운 사회에서 생활할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 일적으로도 성공이 있단 말이야. 시고토데끼니모 샤카이데
関係が良い時には仕事的にも成功します。 왜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돼서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못 사는 존재거든요. 私たちはこの世の中でも断絶されて、されたまま一人で生きよう、こういうふうには生きられません。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단절하고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私は信じない人とはもう切り離して一人で生きようできないんですね。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든 사람이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ですから私たちは世であれ人であれ関係を結んで生きる存在です。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있고 서로 관계의 中で 幸せ 幸福があ 승리라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맞다. 승리를 얻을 ためには 바르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正しく良いそういう関係を結んで生きることが大事ですね. 근데 문제가 뭐예요? しかし問題は何でしょうか?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쉽지만 않다는 거예요. そういう良い関係を結んで生きることが簡単なこと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가족 간의 인간관계 조차도 말이죠. 家族間の人間関係さえもそうです。 이렇게 좋고 바른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正しい良い関係は勉強をたくさんしたからといって作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머리가 좋으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頭がいいから良い人間関係を結ぶことができる違いますね。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르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만. 자, 討論したら正しく良い人間関係を結ぶ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그럼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르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와私たちが聖霊に満たされている時正しく良い人間関係を結ぶことができます。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든가. 聖霊様が私たちと共にいる。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聖霊に満たされているとはどういう意味なんでしょうか。 내가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죠. 私が神様の支配のもとに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성령으로 컨트롤 받고 살아간다는 존재죠. 聖霊によってコントロールされて生か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御言葉の中にとどまって生きていることなんです。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このような状態で私たちが物事を考え 느끼고 感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行動することなんです。 그런 사람이 인간관계든 일적인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바른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そういう人が神様の関係であれ人間関係であれ正しくて良い関係を結んで生きることができると。 사람들이 자기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人の中には自分の性格の問題で人間関係がうまくいかない人もいるんですね。 또 자기 타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안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자기가 잘 맞는 타입이 있고 안 맞는 타입이 있고. 맞다. 지분도 음악과 아우 타입. 타입에 요때 인간관계가 음악이 있다리 이까나갔다리 쓰는 데서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 시카지 세일에니 미타사레테이루 도키니와 소레라토와 관계나이 나이테고토란데스. 너도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나타모 와타시모 세일에니 미타사레테이루 나라바 세일에니 아테 히토츠니 나레루 카라데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윤활유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일사마노 고토 진세노 준카츠유 또뭐 이해를 시도모 이런 데서 왜 톱니바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그르마 아리마스요네. 이런 거에 기름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코노 하그르마니 아노 코노 오일 준카츠유가 나이토시타라 도나리마스카? 나중엔 뻑뻑해지겠죠. 노치자 토테모 카타쿠나테그룬데스네. 삐걱거리고 소시테 오토가 키시문데스네. 부러지기도 한다고요. 소시테 아노 카케타리 와레타리모시마스. 그리고 깨지기도 한다. 근데 칸데 쿠와레타리모시마스. 근데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오나지난데스. 가정 안에 부부 가운데서도 가족 가운데의 그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테니 오이테모 후후간노 아이다데모 소난데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성령의 윤활유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삐걱거리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인간관계에 오이테 세일의 준카치유가 나케레바 뭐 가타쿠테 소시테 아노 기스기스시타 관계에 나른데스. 그대로 방치하면 갈등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そのまま放置しておくと葛藤が起こされ、そして別れるようになりますね。 그리고 싸우고. もう戦うようになるんですね。 나중엔 깨지고. で、後にはもう日々が入り。 부부관계인데도 부러지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夫婦関係なのにそれが壊れて終わってしまう場合もあります。 가족인데 인연을 끊기도 않고. 家族なのに縁を切ったりするんです。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その時に必要なのが何ですか?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その時に彼らに必要なのは何ですか? 성령으로 충만한 거라고요. 聖霊に満たされる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皆さんこの人知ってますか?
마르티나 힌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마르티나 힌기스 という 人なんです. 스위스의 여자 프로 테니스 선수예요. あの 스위스의 女子の 프로 테니스 선수なんですね. 한때는 테니스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던 선수였어. 이치지키와 테니스의 神 또 유바레를 ほど 스크리타 히토데시다. 여자 세계 랭킹 1위. 조시 세계 랭킹 1위なんですね. 근데 어느 날 큰 시합에서 16살짜리의 여자에게 완전히 점수 말도 안 되는 점수 차로 깨져 버렸어요. 아르히 16살의 무명의 선수니 完敗してしま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신문에 사상 최대의 이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신문에 났었어. 그때 신문이 시장 최대의 이변 という 미다시에 크게 載せられました.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전날 심하게 부부 싸움을 했대요. 근데 싶다도코로 시아이의 전일 중에 부부도 뭐 하기식고 오겐카를 했단ですね. 근데 남자도 그렇지죠. 네, 옷도 そうなんですね. 내일이 중요한 시합인데 맞춰 주도가 해야지. 성질 부리고 그랬나 봐요. 아시다가 다이지나 시아이나노니 뭐 아와세르 도코로카 뭔가 그 이깟다 みたいですね. 안 그래도 불 같은 여자인데. 네, 못도 뭐 세이카가 모이르 요나 뭐 하기시 조세난데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마음 상태로 시합에 임했던 거죠. 따라서 오다야카나 소노 코코로데 시아이니 노존다 와케데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점수로 패배했어요. 소레데 돈데마나이 덴스노 사데 뭐 간파이시테 시마타. 테니스를 집어던지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소지서 테니스 라켓을 뭐 나게스케루 에이조모 하리마스.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또 남편과 대판 싸웠대. 그래서 마케타 소노니 이에니 가에테 오또또 마타 오겐카니 나리마시타.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신문에 또 대문짝 가게 기사가 실렸어. 소시테 마모나이 우치니 마 신문이 오키나 기시가 노세라리마시타. 마르티나 이혼. 마르티나 리콘. 여러분 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성령 충만이란 거예요. 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란 거예요. 이 부부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이 부부에게 성령에 미타사레르 스가타 갔다더라바 소노요나 것도와 나갔다 되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요. 사케도 뭐 이마스케도 부부가 가장 가까이 낙관한데스. 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시아때 결혼시마시다. 너무 싸우는 거예요. 좀 아마르니모 아노 겐카스룬데스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부부 싸움을 안 하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입니다. 나르시트가 후겐카오 시나오 히케스오 와타시와 히테이마스 또 이유 히토가 이마스. 그게 뭐냐면 소리와 난 나니까 또 이마스도 아예 결혼을 안 하면 됩니다. 멍청한 이런 말을 하고 사실적으로 결혼 시나케레바 인데스요 또 하나시모 나라이 것도 있단데스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부부는 100% 싸움 한다는 거예요. 즉말이 후후와 100% 겐카스루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싸움 안 해본 부부 있으세요? 그래서 후 겐카 시다 것도 나이 후후 이마스까? 그럼 그건 부부 아니에요. 나토시타라 소리가 후후다 또 이해마세요. 누구나 부부는 다 싸움을 하는데 후후와 나르보가 겐카오 스룬데스가 중요한 건 이거죠. 지요나노와 고레난데스. 나나 아니면 상대 배우자의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건강한 부부 싸움은 필요해요. 지분 지신이야. 저는 아이 하이그산 아이타가 나가 나오스베키 번호가 아때 겐카스로 겐젠나 후후 겐카와 이인데스. 근데 그 부부 싸움에 야리가타에 있어서 하는 방법에 있어서 혈기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카시노 후후 겐카노 낙가데 아노 객기 사칸이나때 오코타와 이케나이. 혈기를 내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객기를 다시나가라 겐카시테와 이케나이인데스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데. 보통 소유 겐카를 시테룬데스케도 마타시타치.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そんなことしてはいけないってことなんです.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のために, 가정을 이카스 ために. 건전한 부부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겐젠나 후겐카와 아리우른데스. 그런데 혈기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카시 객기 사칸이나테 이카테와 이케나인데스. 자기 감정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혈기로는요. 절대 그 부부 관계를 가정을 좋게 못 만든다는 거죠. 아노 이지우 핫다리 聞き盛りな子たりして自分のそういうところによっては夫婦関係を良くす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 제가 해보니까 그거 안 되더라고. 私も やってみたんですよ. それできないんです. 그건 아니더라고. それは本当に違うんですね. 그 싸울 때 혈기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ですから夫婦喧嘩の時にもう聞き盛りになって怒って喧嘩してはいけない. 혈기를 내는 순간 그 거기에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관계는 없어지는. 여러분, 객기 사칸이났다 순간, 속에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낙관은 ないんです. 그리고 싸우더라도 예의는 지키면서 싸워요. 여러분, 부부 갱권 낙관도 레기와 마모르베키란데스. 중년쯤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년쯤 되는요, 여자 성도님들이요 예의 굉장히 따져요.
皆さん大体中年になると特に女性の場合は中年の女性は礼儀をとてもこう言うんですね 지들도 예의가 더 없으면서 예의 차리라고 막 중년 조세인의 호모 레이가 나오는지 아이튼이 레이기를 求めるんです 예의 그쵸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맞딱 그 레이기가 나이와요 부인에 대해서 예의가 없어 예의가 네네 즈마이 다시테 레이기가 나이노요 아나타와 쥐는 더 예의가 없으면서 아나타와 못도 레이기가 나이노니 근데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제일 못도 시지원한 건 안데스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치방 시지원한 건 안데스까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거 소노 카테니 이치방 시지원한 건 안데스까 바로 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소리와 다가이니 세일이니 미타사리를 고토난데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사마가 오시아이마시다.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라고. 스카에 라레타에 도무나라 마즈 미지카라 스카에 나사이.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고로니 도메테 이타다키타이. 그래서 내 가족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가족군이 나니까 욕심을 많이 미즈카라 사키니 시대하기는데스. 예수님도 보세요. 예사마노 것도 믿대 구다사이.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키니 예사마노 지구세에 스크시다카라 예사마가 지구지카니 오가카리 났단데스까? 아니죠. 지가이마스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었고. 이젠토시대 와타사치와 스미미토데 아리. 여전히 예수님 배신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또 시대 우리가 주 이야기를 모르는데스けれども, 주와 마음부터 주직관에 가깝게 우리들한테 이카스 미치요 소나에테 くださいました.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은 그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이전에 연다 에베소 베드로의 편지 고시와 마사니 코노 고토 강조시테 가카레테 아리마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코노 요니 가에테 아리마스. 말씀 함께 읽을 건데요. 자, 이쇼니 요미타이토모이마스. 우리 여자 성도님은 아주 큰 소리 읽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세이노 미나상가 오고에데 요인데 구다사이. 함께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자, 일본어로 요미마쇼. 세노 스마타치요 아나타가타와 슈니 시타가우 요니 지분노 오토니 시타가이 나사이. 하나님 말씀인데 기분 나쁘세요? 카미사마노 고토바 데스요. 아마리 우리시쿠 나인 데스가. 여자 성도님 목소리가 작아요, 별로. 네, 조세는 미나산의 고에가 치사인 데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뭐 심파요. 시나이데 구다사이. 남편들이 읽을 부분은 더 길어요. 예. 오토다치 욘데 모라우 도쿠라 모토 나가이 데스카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뭐 지도 오키라고 데 유미마쇼.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세노 스마다치요 아나타가타와 시우니 시타가우요니 지분노 오토니 시타가이나사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시테 고노요니모 오시자테마스. 이번엔 남자 성도님 크게 읽죠. 남세노 미나상 오고에도 유미마쇼. 세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오키나고에데 세노 오토다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 教会のためにご自身を捧げられたように、あなた方も自分の妻を愛しなさい。 아내들은 남편에게 마치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래요. 妻たちは 夫に まるで主に従うように従いなさいと書いてます。 근데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자, 夫たちは どのようにしなさいと。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妻の妻を愛することを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시ておられるように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온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것처럼 다 줬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스베테를 사사게られたように 아시나사이 또.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시데 지즈케테 고노요니 가에테아리마스. 남자 여자 크게 시. 인나 이쇼니 세노.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니혼고데 이쇼니 유미하시오카 세노. 그리스도 오소레 탓던데 다가이니 시타가이나사이. 피차 복종하래요. 다가이니 시타가이나사이 또. 서로 존경하고 다가이니 손초시아이 서로 사랑하고 다가이니 아시아이 서로 따르라는 거예요. 다가이니 시타가이나사이 또 가있다리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혼돈이 예사마아이시 성기 예사마오 우야마오 히토와 코르요니 이키나사이 또 가있다리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르요니 이키나케레마나나이 또. 서로 존중하고 다가이니 손초시아이 서로 사랑하고 다가이니 아시아이 서로 따르는 거예요. 다가이니 시타가우고토난데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사마마 마태는 후쿠니쇼의 낙관이 고뇌니 이마시다. 함께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노 고코로오 츠쿠시 오모이오 츠쿠시 지력오 츠쿠시테 아나타노 카미 데아루 시우오 아이세요. 고레가 다이세츠나 다이치노 이마시메데스. 세노 고레가 다이 아 이것이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세노 고레가 다이세츠나 다이치노 이마시메데스. 그리고 세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자 세노 아나타노 토나리비토 아나타 치신노 요니 아이세요. 도유 다이니노 이마시메모 소레토 오나지 요니 다이세츠데스. 세노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세노 립포 젠타이토 요겐샤토가 코노 후타츠노 이마시메니 가깝테 이르노데스. 인간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요くなるためには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くな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 예수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저런 요く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る方が誰だと言うんですか?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私たちを 導き 助ける 聖霊様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우리 힘 빼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마태사시오 나르바쿠 야사시쿠 뭐 야사시쿠 야사시쿠 이끼마시오. 내가 뭔가 뭘 해보려고 하기 이전에 지분노 치카레 나니까 시오토 쓰른자나쿠테 내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먼저 세리니 미타시테 이타다코 또 스카타오 모츠 모츠고토가 필요한데스. 힘 좀 빼고 나 가라다카라 치카라오 느끼마시오. 가족을 향해서 힘 좀 빼고 가족군이 다시때 이랬다 치카라오 느끼마시오. 자녀들을 향해서 힘 좀 빼고 고도모니 다시때 이랬다 서로 치카라오 느끼마시오. 형제간에도 서로 힘 좀 빼고 교단 아이다 데모 치카라오 느끼마시오. 그리고는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살자. 소시대 지분 지시가 세일에니 미타사레르 것도 이노리 모토메테 이코지 아리마센까. 우리 그동안 살면서 봤잖아요. 예사님이나 진실 낙관에 밑에 기타 자리마센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갔던 내 모습들이. 지분이 되겠소니 오못다 것도모 겐간이 부스까리 기타 기타잖아요,ですか. 우리가 힘 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삐걱거림이 있을까요? 제가 지분의 힘을 누이데 세리에 미타시테 이타다이테 이키루 도키니 진실 낙관에 기크샥나 것도가 아르토모이마스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살아갈 때 부서지고 깨지는 모습이 있을까요? 세일이 미타사레테 이키루 도키니 히비가 있다리 구하레루 요나 것도가 아룬 데시오까.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안 그러겠죠. 세일이 미타사레테 이룬 나라바 손나 것도가 나이 데시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데스카라 옷도와 옷도나리니 아내는 아내대로 쯔마와 쯔마나리니 가족은 가족대로 가족과 가족나리니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일에는 미치비 없기 때 지분의 약과리요 하타시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에 행복이 있다고 예사만 여태 시스진이 나를 소노도코로니 고흑가 아룬데스. 또 그 가정에 형통함이라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맞다 소노요나 가테에니 사카에라는 것도가 아르 것도 오신지마쇼. 그래서 요한 3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대감이 다이 상님을 고르니 가했더리마스. 네 영혼이 하나님과 잘된 그것처럼. 아나타노 다마시가 카미스마의 관계가 요くなっている. 다마시가 사회아이오 에테르요니. 너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아나타노 다마시가 카미스마의 관계가 요くなっている나라바. 그거와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고. 소로토 오나지쿠 아나타노 스베테가 사카에라레.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소시대 겐코가 스코야카になることを私は祈ってますと. 네 여러분, 皆さん, 거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속건이 맞다 문제가 あるんです. 가족들 가운데서 나 혼자만 성령 충만할 때. 가족들 낙가대 집은 히토리다키가 세일이니 미타사레테이르도. 부부 가운데 한쪽만 성령 충만할 때. 부부 낙가대 카타호다키가 세일이니 미타사레테이르도. 아니면 양쪽 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럴 때뭐 후달루 또뭐 세일이니 미타사레테이나이도키. 힘들어지더라고. 소로키니와 그리시크나룬데스.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은 일단 둘째 쳐놓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정부터 함께 예배하는 이 아가페 교회 공동체서부터 성령으로 우리 모두 충만하자고요. 세례님 미타사레 때 이끄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자고. 세례님 미타사레 마시오. 그런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이 깨지고 삐걱거리면 그 안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와타시로 가테가 세례님 미타사레 때 나 손바닥이 와타시가 가테가 키키키키작시다리 스키시다 관계니 나를 것도 가르데시오까? 이 아가페 교회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싸우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아가페 교회가 고통을 다가니 뭐 알아서이 왔다리 쓰다라 손아까니 카미사의 에이코가 아때 음악을 이끄고도가 되기는 되시옵까? 우리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됐으라 마주 세례니 미타사레 때 있기 마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세례니요 때 미타사레 마시오. 나 이제 내가 그냥 그만 좀 믿고 집은 지신고 신뢰 쓰는 것도 야매 마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세례니요 때 미타사레 때 있기 마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승리가 있고 그런데 리얼적인 우리들은 승리가 있고 삶 속에 축복이 있고 인생은 약간의 시크크가 있고 주님이 베푸신 형통이 있고 시크크라 그루 항해 쓰루 시크크가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는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산의 가족 가족군이와 시아와스 때의 모노가 대라래 이끼르고 또 시름이 나뉘었대 시크크지마스.